네, 안녕하세요. 한화생명 e스포츠 감독 댄디 최인규입니다. 일단 뭐 스프링에 비해서 일단 계속 좋은 기록들을 내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고 또 선수들도 다 같이 기뻐하고 있어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처음에 조금 잘못된 노선을 잡아서 좀 삐걱대긴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저희 팀에 맞는 그런 색깔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패치나 지금 메타 상으로 저희가 조금 또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지금은 또 운이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운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저희 팀의 내부적으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선수들 간의 소통도 지금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지만, 그때는 뭐좀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, 뭐 그런 소통적인 문제도 있었고, 또 패치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었고, 뭔가 팀 간의 서로의 색깔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네. 데려온 세 명이 그때 당시에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뽐내고 있었던 것도 당연히 큰 이유였고, 또 이제, 내부적으로 저희의 뭔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멤버를 좀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는데, 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좀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뭐 대회에서 성적도 나오면서도 풀어지는 부분도 있고, 또 선수들끼리 뭔가 이게 알을 깨면서 나오는 자기들만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당연히 이제 뭐 저라 다른 코치진들이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, 사실 뭐저 혼자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그리고 나머지 팀들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런 작업들이 좀 쉬운데, 이제 분위기가 나쁠 때좀 계속 서로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최대한 좀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 주려고 좀 노력을 했고,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들의 감정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으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, 네,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팀들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모글리 코치가 조금 더 인게임적인 부분을 좀더 컨트롤하고, 제가 약간 그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인다 싶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쪽,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감독직을 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조금 외로운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, 사실 뭐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겠냐 싶어요. 그래서 개개인의 고충이 있겠지만 감독은 조금 좀 외로움이 조금 큰 직업인 것 같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아직 뭐 서머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기가 섣부르긴 하지만, 그래도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믿어주시는 만큼 이번 서머 시즌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고, 선수단 다 같이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